때는 2006년, 혈기왕성했던 나는 태국에 배낭여행을 왔다가 곧바로 그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다. 여행하는 한 달여간 마치 전생에 이곳에 살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익숙했고, 현지 사람들의 진심어린 환대는 나를 태국의 삶으로 이끌었다.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 모든 걸 정리하고 가방 하나 들고 무작정 방콕으로 돌아갔다. 믿을 건 오직 젊음, 그리고 태국이 주는 좋은 에너지뿐이었지만 그 힘을 바탕으로 14년을 살아냈다. 그 사이 미국에 사시던 어머니께서 태국으로 오셨고, 나는 여행사, 광고 모델, 대학생, 태국 회사 생활, 숨 돌릴 틈 없는 성장을 거치고 나니 잊혀졌던 도전 본능이 다시금 깨어났고, 잘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창궐한 것입니다. 비록 2년이나 지나버렸지만 난 그래도 세계여행 할 거야.